최근 주말에 열렸던 아마추어 올림피아 재팬에서 문구관 선수가 오버럴 1위를 기록하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170cm 초반의 키에 100kg이 넘는 문구관 선수는 시합을 거듭할수록 날카로운 컨디셔닝이 올라오면서 경쟁력을 갖추어갔는데요. IFBB 프로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문구관 선수가 일본 현지에서 보내준 인터뷰를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관 선수와 함께 아마추어 올림피아 재팬을 함께 준비하였던 유창현 선수 역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오버럴 우승자가 되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 각 부문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된 두 선수의 IFBB 프로 무대에서의 흥보를 응원합니다. 루마니아 프로 212 보디빌딩 결과입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했던 에인젤 카데론 선수와 6위를 기록했던 아하메드 아슈카나니의 대결 구도였는데요. 지난 시합보다 하체 분리도가 좋아져서 나온 아하메드 아슈카나니였지만 에인젤 카데론 선수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에인젤은 올림피아 탑5로 이미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상태인데요. 아하메드 아슈카나니에게 매스감에서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림피아에서 그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스페인의 마델맨과 피터 모나르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았던 루마니아 프로 클래식 피지크에선 예상대로 두 선수의 탑2 대결 구도로 이어졌습니다. 마델맨은 지난 KO 스쿼드 프로에서 우승하면서 이미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상태인데요. 루마니아 프로까지 2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출전권을 따냈으면서도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않았던 마델맨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의 2022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롤리윙클라 역시 루마니아 프로에 출전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퍼스트 콜아웃에 롤리윙클라의 얼굴이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롤리윙클라는 세컨드 콜아웃에 호명되면서 탑5 안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롤리윙클라이지만 계속해서 시합을 뛰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컨디셔닝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무대에 출전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순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롤리윙클라에게 시즌 오프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퀸튼 아리아 선수가 루마니아 프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장신의 키에서 나오는 심미성과 근육의 모양이 타고난 선수인데요. 아직까지는 맨즈 오픈 탑 컨텐더들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퀸튼 아리아이지만 지난 시합 대비 사이즈가 커진 모습으로 나오지 못해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꽤나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타고난 쉐입을 받쳐줄 수 있는 사이즈 증량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퀸튼 아리아입니다. 4위에는 베호르즈 타바니입니다. 2016년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지만 중동 선수로 비자 문제로 인해서 IFBB 프로 무대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했던 선수인데요. 이번 루마니아 프로에 IFBB 프로 데뷔전을 치루었습니다. 날카로운 후면 하체의 컨디셔닝과 등 근육의 너비와 두께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트포이 역시 2017년부터 팔로우하기 시작하면서 언제 프로 데뷔전을 하나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본 선수입니다. 100kg 초반대의 선수로 110kg이 넘지 않은 오픈 바디빌더이지만 전체적인 틀과 프레임, 컨디셔닝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픈 보디빌딩 무대에서 좀 더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사이즈가 증량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IFBB 프로 무대에서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하고 있는 아미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만 22세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근 웨스와 근육의 컨디셔닝 수준이 만 22세의 선수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프로의 두터운 라인업을 뚫고 드디어 탑3 안에 들었습니다. 체형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도 좋을 만한 선수입니다. 루마니아 프로 탑4 콜아웃입니다. 좌측부터 아미르 선수, 라파엘 브란다오, 삼손 다우다, 베우르즈 타바니 선수입니다. 개인 포징에서 베우르즈 타바니 선수의 굉장한 포텐셜을 확인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라파엘 브란다오나 삼손 다우다 같이 사이즈가 크고 장신인 볼륨감을 갖춘 선수와 나란히 하였을 때는 체급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이즈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선 오히려 1위와 2위를 기록했던 라파엘 브란다오와 삼손 다우다보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더 뛰어난 아미르 선수와 베우르즈 타바니 선수의 후면부 하체 컨디셔닝과 등 근육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측면 포즈가 보여질 때 삼손 다우다나 라파엘 브란다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을 따라잡기에는 아미르 선수와 베우르즈 타바니 선수의 사이즈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합 결과입니다. 1위에는 라파엘 브란다오, 2위에는 삼손 다우다, 3위에는 아미르 선수, 4위는 베우르즈 타바니 선수, 5위에는 퀸튼 아리아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라파엘 브란다오 역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으며 IFBB 프로 첫 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시합을 제대로 뛰지 못했던 라파엘 브란다오는 아내의 투병 생활을 간호하다가 제대로 된 오프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시합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파엘 브란다오에게 주어진 시간은 2022년 12월까지 약 1년하고도 1개월입니다. 93년생의 20대 바디빌더인 라파엘 브란다오에게 약 1년하고도 1개월의 긴 오프시즌이 주어진 이상 우리가 최근 보았던 라파엘 브란다오의 모습인 루마니아 프로, 프라하 프로 때의 모습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으로 올림피아 무대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보디빌딩 시합 결과를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